네? 말도 안 되죠. 설명이 길거든요. 어디 계세요? 지금 조 선배님이랑 밖에요. 나올래요? 네. 저기서 봐요. 화양 빌딩에 카페 있죠? 알았어요. 바로 나올 거예요. 네. 뭐가 말도 안 돼? 백검사님이 그날 결혼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런 헛소리를. 부장님이랑 서현 씨한테 들었대요. 아니 그럼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러게요. 어? 어 시끄러! 그만 좀 유인데! 어린 게 멋도 그려 그냥. 어림은 여자 아니냐? 김 검사님이랑 410호 검사님 말씀들 하시는 거 듣고 부장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맞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럼 아버님이 유중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요. 결혼 못 하신 건 확실하대요. 참 어떡해. 아휴 유럽 신혼여행 돌고 지금 행복하시겠다 했더니. 요즘 부검사님 기분이 참 밝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백검사님 결혼 깨진 거라 혹시 연관 있는 거 아닐까요? 깨진 게 아니라 중단된 거니까 다시 하실 텐데요 뭐. 하여튼 우리 부검사님 자신감 넘치고 참 밝으세요. 이 방이요. 맡긴다더니 제 시간 도착하셨네요. 얘가 골목길 잘 알더라고요.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뭘요. 인사드려. 우리 사촌동생이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아, 근데 이 말 실례인가? 뭐가 실례야, 앤데. 여기 정식 한 가지거든요. 시켜요. 5인분이요. 네. 저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오지랖이 넓었어요. 후회도 많이 했고. 네, 그땐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저한테 솔직히 미안들 하시죠? 응. 그렇죠. 형부라고 꼬박꼬박 부르세요? 알았어요. 예비 형부. 예비 형부. 응? 예비 처제들만 있어서 좀 아쉽진 않으세요? 난 형하고 싸우면서 커서 예비 처남 없는 게 좋아. 우리 언니 뭐에 반하셨어요? 얼씨구. 우선 운명이라 그런지 어느 순간이나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고 그냥 좋아. 좋아하는데 솔직한 면도 좋고 천진스러운 모습도 있으시고 그래. 근데 범인들 취조하실 땐 얼마나 살벌하신데 보는 나까지 떨려. 앞으로 부부싸움 하시면 저 주실 거예요? 끝까지 싸우실 거예요? 야, 그만 좀 해. 솔직히 얘기해봐. 저 주는 게 아니라 양보해야지. 너무 말 잘하신다. 진심이에요. 왜요? 애민 씨도 안 맥히고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밥 한번 먹어야 되잖아. 가족 모임. 또 희란 다음 주 장인어른 생신이 있대. 근데 11월 3일이 괜찮대. 제가 끼면 애미가 싫어할 텐데요. 애비 남편이야 고용인이야?
아, 눈치 볼 걸 봐야지. 아, 지가 싫다고 남편까지 그래 며느리 얼굴을 못 보게 해? 내가 참석하랬다고 그래. 아이고, 집안 분위기를 그냥 엉망을 만들고. 애미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죠, 뭐. 내가 어른이야. 어른이 받아들이겠다는데. 아들 둘 낳아놓고 뭐 지가 애틋하게 고생하면서 키워봤어? 의문은 안 하고 무슨 권리만 주장해? 나 비 와도 학교 우산 들고 내가 갔어. 아이고, 좀 작게 말씀하세요. 작게. 아이, 들으면 어때. 내가 없는 말 해. 아이고 참, 너무 오가지가 심해. 아니, 어떻게 발도 못 들여놓게 해. 누구 뭐 쌍지팽이 짚을 줄 몰라서 안 짚어? 아들이 좋다고 해서. 고시 꿈쳐볼 때 내 꿈도 허망하게 무너졌구만. 어이구, 어찌 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 군뱅이도 그런 재주 있다고 아가 꼴값 하는 것 봐. 지가 뭔데 나서서 나불나불. 귀엽더라야. 우리한테 안 하는 아양 떨잖아. 살살 눈을 좀 쳐가면서. 에이, 몇 마디 한 게 무슨 아양이야. 저거 스물 몇 대면 반반해가지고 연애 꾀하고 다닐 거야. 반반한 건 인정해? 언니들은 왜 나보다 아가 편이야? 아이고, 막내 아니랄까 봐. 막내라서 뭐? 너 은근히 샘내는 거야, 아가한테. 내일 모레 40이야. 그러지 마. 딸 같은 거한테 내가 무슨 샘을 내? 지 집에 얄미운 짓 하니까 그렇지. 먹는 거나 밝히고. 우린 그 나이 안 그랬냐? 넌 지금도 밝히잖아. 그러는 언닌? 요즘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다이어트가 하루 밥 세 공기인가? 어쨌든 냉면 그릇에서 공기를 줄였다. 아가야, 오늘 네 덕분에 분위기가 그래도 편했다. 굉장히 서먹했을 자리인데. 형부 성격이 참 좋으세요. 응. 자리 펴. 자, 음료 6번. 아. 언니,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돈 쓸 데가 있거든. 뭐 하게? 니들 잠깐 귀 막어. 어때? 점찍은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작업 좀 해보려고. 뭐 하는 사람이야? 7급 공무원이래. 어머, 확실해? 어. 미혼? 네. 생김이랑 댐댐이랑 착실 그 자체야. 사람이 순수해서 잘하면 될 것도 같고. 어디 공무원? 아이, 자세한 건 나중에 웬만큼 확실히 좀 얘기할게. 신원 확실해? 확실하다 못해. 아유, 여기까지만. 언니가 누구야? 거의 뒷조사 다 했지? 그래, 어쨌든 잘 되면 좋겠다. 커피 드실래요? 마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계장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돈을 아예 안 쓰세요. 아, 내가 언제요? 지난주 수요일날 밥값도 내가 냈고. 칼국수요? 6,000원은 돈 아니에요. 조계장님 것까지 18,000원 냈어요. 이 다음에 결혼하실 분이 좋아하겠어요. 저 여자들 남자 낭비병 있는 거 싫어하죠? 그럼요. 저기 검사님. 네. 백시양 검사님 얘기 아세요? 아, 정말 결혼 안 하신 거래요? 네. 그럼 언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점심 뭐 먹었어? 추어탕이요. 수성님은요? 초밥. 역시 그쪽 동네 부티나네. 오늘은 일찍 못 끝나지? 네. 갖다 들릴게요. 아이 그러지 마. 피곤해. 안 피곤해요. 때 쓰는 버릇 고쳐. 네. 아빠 잠깐. 응? 연지 어머니한테 선물이나 꽃 같은 거 사보낸 적 있어요? 아니. 오늘은 좀 하세요. 너무하시다 아빠. 네 원장님. 들어와봐요. 네. 화원에 꽃바구니 좀 만들어 달라 그래. 부검사 말이야.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이 아니니까 수석님을 꿰차지. 웬만한 남자들 어? 10살 8살 위 예비 처제도 얼마나 어려워. 저한테 솔직히 미안들 아시죠? 형부라고 꼬박꼬박 부르세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당돌한 거. 나란히 앉혀놓고 보니까 나이 차도 안 나 보이고 잘 어울려.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는지. 거기에 시향이가 반했나? 여러 가지지 뭐. 젊음, 풋풋함, 자상함, 능력, 유머감각. 오이구 다네. 다지. 성종 사장이야 솔직히 돈이랑 중후함이랄까? 뭐 서글서글함 그 정도였잖아. 시향이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지. 어. 얼굴에 나 행복합니다 써있어. 어. 그리고 언니를 무슨 어린애 챙기듯이 챙기더라. 어머 어, 그래? 아우 진짜 언니는 원도 한도 없겠어. 어린 남자가 그렇게 공주처럼 모시니. 아유 다 치폭이지 뭐. 우리 큰 레지 왔냐? 아이고 아빠 큰 돼지가 뭐야? 이왕이면은 이쁜 돼지라고 해. 예, 너희 아버지 이제 입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 그러게 말이야. 아빠, 이쁜 돼지 내지는 꽃돼지라고 해. 알았어. 우리 아빠 많이 나으셨다고 수요일 퇴원하시래네. 집에 가서도 우리랑 계속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응? 대답은 잘해. 그러니 상상이 가냐? 나보다 14살이나 많은 손아래 동서? 야, 어머, 신문에 날 일이다. 여자 이뻐? 곱상해. 나이도 안 들어보고. 요즘은 정말 동안 시대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 마흔 넘으면 완전 아줌마였잖아. 그렇지. 요즘은 마흔 넘어도 서른 몇 정도로 보인다. 다들 희한하게 안 늙어. 난 이제 둘 낳고 나면 푹 퍼질 것 같아. 아, 야 너도 가꾸면 돼야. 난요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거든. 그러세요. 아, 그러니. 마흔 넘은 여자가 서른 살짜리 체가니. 아니 우리 같은 노처녀는 누구랑 하라고. 아 가뜩이나 쓸만한 총각 귀한데. 참. 너도 마흔 넘어갖고 이런게 만날 줄 아냐? 응? 그래? 그럼 언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부검사님이 그러겠죠 하면서 입가에 살며시 웃음이 스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백검사님한테 안 된 일인데 웃으셨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전화 오니까 발신 보고 부속실로 들어가서 받으시고 문 닫고 여자 전화 받는 분위기였어요. 누굴 사귀시나? 누굴 사귀셔도 백검사님 일에 웃으실 분이세요. 안 좋은 일에. 답이 안 나와. 부대찌개 시키셨죠? 예. 저 성미숙 사장님. 아 사장님한테 온 거예요? 아, 예. 사인 좀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사장님한테 온 건데요. 나한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백시양이에요. 네. 저 집 앞이거든요. 근데? 좀 뵙고 싶어요. 길 나가 안전해? 만날 일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 분명히. 잠깐이라도요. 잠깐 아니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하지 말고 본인 욕심대로 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안 올라가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 조겨울 날씨지? 네. 저기, 엄마. 왜 예비 재수 씨 못 들어오게 해? 뻔한 걸 왜 물어? 사람이 집 앞까지 왔는데. 아니, 밖에 있어? 떨고 있다 갔어요. 어? 얼굴도 두꺼워. 아니 그럼 아까 전화벨 울린 게 수석이었어? 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 잔소리하려면 가. 넌 자식 낳고도 부모만 몰라? 나 뭐 안 나봤냐? 길라가 12살 어린 여자랑 결혼한다면 저도 안 말려요. 아 돌아가신도요 어머님도 안 말리셨어. 사육감 마음에 들어 하고. 이 남자잖아요. 아휴 자기도 여자면서 여자의 적은 여자래더니. 뭐라고 하면서는 가? 들어가시자고 하니까 아니라고 저, 목소리랑 울먹하더라고요. 가증을 떨어. 나중엔 반대로 우리 영아도 그런 입장 될 수 있어.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우리 영아가 잘나고 똑똑해서 12살 연하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얼마나 쇼킹해? 네 여보세요? 저예요. 네. 저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 해나가 선물해 드리라고. 좋아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해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나요? 아,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자주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세요? 예,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쉬세요. 아직 퇴근 안 하셨죠? 네. 너무 늦지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빠는 정말
그대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빠가 알아서 선물한 것처럼 해야 상대방이 감동하지. 아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하는 게 나아요. 오마담 나왔나? 예. 좀 불러줘. 저녁 안 드셨으면 국수 준비시킬게요. 응, 먹었어요. 시양 씨 요즘 어때요? 건강 괜찮아요? 아, 네. 시양 씨 생각나서 일로 왔어요. 대신 친구라도 보고 얘기하려고. 네. 대학 때 친했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서 같은 대학 간 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시양 씨 결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누구 많이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도요? 아니요. 광고 커피가 맞아요.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향이 생각나고 힘들면 오세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해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솔직하고 진솔할까. 엄마 왔어? 어. 웬 꽃바구니? 해나 아빠가. 어머, 걔네 아빠 이런 것도 보낼 줄 아시네? 해나가 시켜서. 걘 지가 시켜놓고 또 지 입으로 얘기해? 아니, 김 원장님이 인실짓고 꽃 잘 받았다고 인사 전화했더니 해나가 시켜서 보내는 거래. 뭐야? 아직 엄마한테 정성이 덜한 거야? 아니면 대책 없이 솔직하신 거야? 솔직하신 거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엄마 처음 받아보는 꽃 아닌가? 남자한테? 아빠는 꽃 사준 적 없잖아. 아니 몰라? 아니요, 얘기 안 하던데요. 아이씨, 앞으로는 괜한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만하면 할 만큼 했어. 참, 네 어머니 아이고 보기보다 고집 대단해. 하긴 뭐 그런 집념으로 네 애보고 결혼도 한 거고 그런 면에선 수석도 못 당해요. 네. 참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남편 말은 마이동풍. 이거 외동딸이라 그런가. 아니 거종은 그냥 야들야들 천상 여잔데 어디에 그런 고집이 있지.